김종민 현영 결별 이후 나이 방송인 김종민이 가수 김건모 어머니에게 방송 도중 혼쭐이 났다고 하는데요. 방송인 김종민이 가수 김건모 어머니에게 방송 도중 혼쭐이 났다고 하는데요. 최근 진행된 SBS 미운우리 새끼 녹화에서 김건모의 절친 김종민이 스페셜 MC로 출연해 다양한 이야기들을 풀어놓았습니다. 이날 녹화에서 김종민은 어머니들의 추궁으로 최근에 했던 소개팅 일화를 털어놔 주목을 받았다. 김종민은 모르는 사람을 만나니 굉장히 흥분이 됐다며 소개팅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이에 앞서 김종민은 김건모와 함께 미팅을 하던 중 김건모가 마음에 들어 하던 여성에게 대신 어머니들의 공분을 산 바 있다. 이에 이날 김종민의 소개팅 에피소드를 듣던 김건모 어머니는 그렇게 잘 가로채서 여자가 만나? 며 일간해 김종민을 당황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한편 김종민이 출연해 화제인 가운데 과거 그의 발언이 덩달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코요태 김종민은 방송인 현영과 과거 열애 사실이 드러나 당당히 공개 연애를 했으나 지난 2009년 결별을 맞았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김종민은 현영과 결별 후 방송된 MBC 예능 프로그램 황금어장 라디오 스타에 출연해 현영과의 결별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당시 MC 김구라는 김종민에게 방송국에서 본 적이 있느냐고 묻자 그는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며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다. 결혼도 하셔야 하니까 걱정이 된다. 한번 방송국에서 된 적이 있다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MC 김구라는 그렇게까지 생각하면서 왜 헤어진 것이냐는 직설적인 질문을 던졌고 김종민은 싸워서 그랬다라며 솔직한 발언으로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이어 김종민은 그러나 앞으로도 연예인을 다시 만날 수 있다. 사람을 만나는데 제한을 두고 싶지 않다라고 덧붙여 시선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출생 나이 1979년 09월 24일 서울특별시. 신체 키 176cm, 62kg, 오형. 그룹 코요태. 학력 모관대학교 언론광고홍보대학원, 모관대학교. 도고동문학과, 보봉정보산업고등학교. 소속 KYD 엔터테인먼트. 데뷔 2000년 코요태 3집 앨범 패션.